암을 등에 치다니. 암은 또 뭔지 알아요? 몸을 찾으시나? 네. 좀 조심하시죠. 나도 도전할 권리가 있어! 난 네가 도와줄 줄 알았다. 내 표를 훔치는 게 아니고. 안크라이트 가문이 왕위에 오르면... 그건 오빠여야 된다고? 왜? 턱에 수염이 났으니까? 너도 기르든가. 그럼 네 말을 들어줄지도 모르지. 그러다 처음 맞는다. 지난번에 싸웠을 때 끝까지 서있던 건 나였거든?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빌드카을에 맞서 싸워보든가. 네가 과연 거인을 무찌른 이 얄마르를 이길 수 있을까? 씨발, 족같이 허세 부리기는. 세리스! 야! 에이, 죽겠. 그레치가 안 보이는군. 족장들과 회의하나? 아니요, 방으로 가셨습니다. 약속한 보상을 준비하실 겁니다. 위쳐, 시간 좀 있어. 빌드칼과 주먹다짐 한번 어떻겠나? 여행을 다녀왔으니 몸도 풀 겸. 다음에 하지. 왜? 세금이 아름답군요. 이 어디서 본 자리입니까? 이판을 다이어 사원. 반갑습니다, 피르나. 축제가 별로인가요? 이따위 걸 축제라고 할 수 있겠나? 표를 양가죽처럼 사고 파는 농부들의 시장 바닥이지, 안 그래? 여길 떠나십니까? 내일 새벽에. 잘 있게, 마스터 게롤트. 그렇지. 어서 오게. 어서 들어와.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그래, 연애는 어떤가? 대륙식 연애보다 즐길만 하던가? 술이 좋더군요. 아, 물론이지. 죄다 내 지하실에서 거래온 것이 2중 3중 증류 벌꿀주에 신트라산 자두 브랜디에 목이 타는 듯한 마캄산 증류즙까지. 우리 안크라이트 부족은 이렇게 대접한다네. 자녀들을 도우면 보상을 주기로 하셨죠. 그래, 약속을 지켜야지. 훌륭한 거미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지. 루어스! 그렇나? 피려먹을. 얄마르가 또 한 판 버렸나 보군. 얄마르가 아닙니다. 가시죠. 내 망토를 쓰. 괜찮다. 버텨라. 죽었다. 그렇지. 곰이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가? 예, 당장 대답해. 아버지께 말씀 조심하시죠. 넌 닥치고 있어. 아니면 또 아들을 잃을 테니까. 날 모욕하는군, 루고스. 내 아들까지 협박하고. 이건 못 참네. 그럼 덤벼, 와부야. 내가 미친 개처럼 패줄 테니. 다들 진정하시게. 여기서 피를 더볼 셈인가? 누군가가 이 괴물들을 들여 우리 형제들을 죽였다. 그들을 되살릴 순 없지만 복수는 해야만 하는 법. 이 죄는 주체자와 그의 자손이 짊어진다. 죄인을 찾아서 죽여라. 제 길 완전히 난장판인데. 훨씬 복잡한 상황이죠. 단서를 추적하고 여러 가설을 세워야 돼요. 죄인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럴 시간 없어. 죄인이 어디 있는지 안다니까. 기다려. 미쳤어?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다짜고짜 사람부터 죽이려... 너나 파악해. 정신 차려. 부족의 명예가 위태로워. 아, 진짜...
맞아, 세리스. 널 돕겠다. 고마워요. 좋아. 난 배신자들의 머리를 들고 오겠어. 난 여기 남겠네. 여기 남아 치료사를 부르고 죽은 자들을 가족들에게 넘겨야지. 늑대야, 고맙네. 저런 거 본 적 있나요? 아니,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곰이 대체 어디로 온 걸까요? 갑자기 학살이 일어났어요. 더 얘기할 건 없겠어. 뭔가 찾으면 알려주세요. 송곳니 자국, 발톱 자국, 여기저기 뼈가 부러졌어. 뭐가 치명상... 곰머... 입... 세리스, 여기야. 경비가 제대로 목격했어요. 곰으로 변신한 사람들. 네, 광전사들이요. 뭐가 변신을 초래했는지 알 것 같군. 술이야, 맡아봐. 술에 피를 넣었어. 그리고 요르트한테 물어봐요. 나쁘진 않겠군. 붉은 장례 이후로 이런 모욕은 처음이 아닌가. 어머니 프레아시여, 얘기 좀 할까? 했잖아, 계속하게. 누군가 술에 뭔가를 섞었네. 꿀잔 좀, 아는 냄새네. 마드로 앤무, 처음 들어봐. 대륙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네. 실로사이브 랍. 아, 고통을 잊게 하지. 우달리크님께도 드렸었다네. 그러네요. 피와 마드로 앤무. 그럴지도. 그러네요. 어쩌면 술을 가져오기 전에 넣은 걸지도 몰라요. 가요.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전사들이 몰려올지도 몰라요. 성이 벌써 떠들썩해요. 그레치를 공격한다고? 네, 아니면 전쟁이든가요. 스켈리계의 전통이잖아요. 내전도 오랫동안 없었고. 스켈리계에서 존경받을 줄 아는군, 게롤트. 소원 성취했네요. 얄마르가 뭐라도 하고 있다면 좋겠네요. 싸울 생각만 말고. 걱정 마. 성급하긴 해도 얄마르가 바보는 아니야. 독은 저기 아래 저장고 반대쪽에 보관해요.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뒤에 있을게요. 참 든든하네. 이 술은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피와 버섯 냄새. 이 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나? 통 모양이 달라. 뭐지? 제길. 죽! 이리 와. 빨리 와요! 차로 타 죽을 뻔했어. 누군가가 어떻게든 우리를 막으려고 한 것 같군. 비밀 통로인가? 그냥 차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여기서 같이 놀았어. 한 번은 아니. 어떤 놈인지 잡히기만 하면 생각을 해봐요. 그럴지도. 제가 위쳐도 아니고 그런 거 못 듣죠. 하,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지. 술을 받고 지나갔고. 여기서 끝나는군. 근처에 있는 다른 단서를 찾아야 돼. 옷이 찢어진 걸 알았어. 뭐예요? 찢어진 옷이야. 아니야. 왜 그래? 확실한 거야? 중앙북도에 하인들과 있었어.
임발드! 거기 안 서! 잘한다고 서겠나? 잡기만 해봐라! 어차피 도망 못 가. 어디 잡아보시지! 배신했지. 안클라이트의 혈육은 스켈리기의 왕좌에 앉아서는 안 돼. 난 그 누구보다 너희를 잘 알아. 성미가 급하고 무책임하지. 스켈리기는 안정과 강한 왕을 필요로 해. 족장들이 술 취해 선택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당신 생각에서 나올 말이 아닌데. 그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은 따로 있지. 비르나 브렌인가? 당신은 역시 거짓말을 못해. 증거가 필요해. 비르나는 어떻게든 부인하겠지. 아르말드, 우리를 도와줘. 그러면 명예롭게 죽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부탁해볼게. 비르나에게 받은 편지가 있어. 술에 독을 섞는 방법이 쓰여있네. 하지만 서명도 봉인도 없어. 그걸로 되겠나? 되게 해야죠. 어서 가요. 회의를 소집해야 돼요. 세리스 안크라이트의 요청으로 족장 회의를 소집했소. 케어 트롤대 학살의 배크로 말하게. 비르나 브레니어. 완전히 미쳤군. 광전사들한테 독을 탄 술을 먹이라고 시켰잖아. 뭐라는 거야? 네 말의 근거는 뭔가? 혹시 네 말을 증명할 증거라도 있는가? 물론이죠. 증인이 있거든요. 아름발드. 세리스의 말은 사실입니다. 비르나가 술에 독을 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세리스와 위처가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네가 우리 배신했다고? 널 받아준 우리 부족을? 참으로 충직한 시종을 뒀군, 안크. 비르나의 말대로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비르나가 아름발드에게 보낸 편지예요. 내 서명이 없는데? 내 봉인도 없고. 하지만 향수 냄새가 진동하죠. 아주 강한 향입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네 잘난 증거인가? 비르나의 말이 맞아, 세리스. 죄를 증명하기엔 증거가 너무 빈약해. 그리고 네 오빠 얄마르 또한 가문의 오명을 씻을 만한 증거를 가져오지 못했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 올가, 로고스, 이 피라먹을 성에서 나갈 시간이네. 가세! 안크라이트 부족의 처벌을 결정해야 하네. 지금 실수하는 겁니다. 닥쳐, 이방인. 잠시만요. 어머니, 왜 저보고 연회장을 미리 떠나라고 하셨죠? 네? 아들아, 나중에.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알고 계시죠? 왜? 말씀을 해보세요. 세리스의 말을 믿지 못하셨죠. 위처의 말도 그렇고요. 하지만 자기 어머니를 고발하는 아들의 말은 들어주십시오. 학살은 어머니의 짓입니다. 어머니는 당신과 저를, 가문을, 부족을 망신시켰습니다. 스파니게, 널 위한 거였다. 오직 너만을. 스스로 인정하는군. 족장 중 최고령자로서 안크라이트 부족의 이름을 정화하겠다. 그리고 비르나 브렌에게는 사형을 선고한다. 하위에 묶여 굶주림과 갈증으로 죽어갈 것이고 바다새가 네 시체를 파먹을 것이다. 비르나가 권력을 탐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다. 세반리게는 어떻게 되는 건? 직과 가문과 명예를 모두 잃을 것이네. 하지만 무엇이 다가오든 우리 인사는 괜찮습니다. 그 겸손 좀 그만 떨게. 그리고 누가 왕이 될 것 같습니까? 자네도 와서 직접 보게나. 누구든 우리 결정을 볼 수 있어. 저도 응원하는 처지이니 안 갈 수는 없겠군요. 그럴 줄 알았네. 대마총학군! 벌써 시작했군요. 흐른 왕을 바다로 돌려보내며 흘린 눈물이 비로소 먹게 되리라. 아직 날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안다. 그럼에도 날 믿어준 이들에게 감사한다. 여기 이 신성한 오크나무 아래 모두의 앞에서 좋은 여왕이 될 것을 서약한다. 나는 평화와 풍요가 다스리는 스켈리게를 꿈꾼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대들의 도움을 기대하겠다. 세리스! 세리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당신 덕분이에요. 여왕으로서 이제 뭘 할 겁니까? 우선은 듣고 배우고 또 귀 기울여야겠죠. 좋군요. 모든 부족을 연합해야 돼요. 전쟁은 피하고 싶지만 닐프가드가 공격해온다면 함께 쫓아내야 하니까. 드라몬드 족장 루고스가 화가 많이 났더군요. 그쪽을 규합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부족 간 갈등은 언제나 있었어요. 하지만 대화해봐야죠. 설득할 수 있도록.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만. 미처로 잘해 여기 있어. 응? 미처로 쟤랑 미처로